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 6월 14일입니다. 현재 시각 9시 50분이고요.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하락분을 어느 정도 복구해주면서 마이너스 8%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종가는 지금 26,1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 해드리려고 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LS 머트리얼즈는 상장하고 나서 대표적인 세력주라고 볼수 있는데요. 상장 이후에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주가를 단숨에 상단에 위치해 놓고 허리점을 깨주면서 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동반해서 주고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오늘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돈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프로그램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12%까지 내렸다가 지금 어느 정도 복구해주면서 밑꼬리를 달아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안내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세력주를 매매함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런 주의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LS 머트리얼즈 주주인데 나는 초보다, 중수다, 나는 주식한 지 5년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거래량 없이 왜 이렇게 빠지는 것 같나요? 프로그램에서는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 같나요? 프로그램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현황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어떻나요? 자, 이 검정색 선이 프로그램 선이고요.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파는 거예요. LS 머트리얼 같은 경우 이 녹색 선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매도해 줄때 같이 꼬꾸라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력들이 내려가는 명분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갖고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킬까요? 지금 LS 머트리얼즈의 매도로 가담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외국인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지금 22만 주 정도 순매도해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27만 주 정도 매도했고, 계속 시장의 자금이 코스닥에서 조금 나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면 지금 현재 ESS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돈이 어느 쪽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나요? 오늘 어떤 주식이 상장했죠, 여러분들? 그리드 위즈라고 해서 LS 머트리얼즈랑 거의 동일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상장했습니다. 자, 그리드 위즈가 상장한 거랑 LS 머트리얼즈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호가창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이런 호가창을 보시잖아요. 물론 MTS, 모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창을 안 보고 매매하실 텐데, 이게 매도 잔량이죠. 이 밑에 있는 게 매수 잔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상황이 어떻나요?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조건 거래는 이 중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실 때이 매수 잔량 자체가 매도 잔량보다 낮아야 공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매수자가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상황 보시면 어떻나요? 매도하려는 하방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했을 때 지금 어떻나요? 세력이 시간 조정을 주고 나서 이제 박스를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꼬리를 달아주고 음선이 나왔어요. 앞전에 보시면 주가가 적산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조정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평선 보시면 어떻나요? 5일선이 아직도 위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캔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설거지 패턴이라고 하죠. 설거지 패턴이라고 하는데 앞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을 거예요. 이런 캔들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죠. 그죠? 근데 이런 밑에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설거지 패턴이 아니라 반대로 개미털기 패턴입니다. 세력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보이려면 앞전에 나왔던 양봉의 거래량보다 더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캔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캔들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종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많이 위치돼 있죠? 이 부분에 지금 많이 위치돼 있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돈이 많이 들어왔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60일선 밑으로 깼다가 지금 60일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박과장 생각에는 오늘 종가 지금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5% 이상은 올려줘서 끝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0.9% 정도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밑꼬리를 달고 이만큼 올려줬다라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항상 분할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울트라 커패시터가 최근에 계속 부각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에너지 관련은 여러분들 어떤 거랑 또 관련이 있죠? 우리가 무더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올해 엄청 더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유동성만 조심하시고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릴지만 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은 분할로 대응하셔야 수익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렇게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와 같기 때문에 항상 뒷배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항상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신용잔고예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신용잔고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5월 16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는 44만 주였던 신용잔고가 지금 현재는 두 배 정도 늘은 숫자예요. 79만 주거든요. 제가 아까 수요와 공급 말씀드렸죠. 신용이 들어온다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안 좋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경험에 있어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LS 머티리얼즈를 세력들이 올릴 때 개인들의 돈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조금 보시되 내가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나리오 정리본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주가가 내려오고 60일선을 지지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대응 관련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기업 전망에서부터 투자 전략, 매도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갈아타실 게 아니라 나는 LS 머티리얼즈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팔고 어느 부분에서 익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박과장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674-5131로 LS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시나리오 정리본 바로 발송해드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많이 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땀 흘리고 노력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땀이랑 노력은 배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땀이랑 노력해서 만든 자료본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주주님이시면 꼭 시나리오본 받아보셔서 대응이라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S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바로 시나리오본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경험이라는 걸 해보셔서 수익도 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박과장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린 대로 60일선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제가 세력주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네 가지였죠. 우리가 거래량을 보자, 캔들을 보자, 패턴을 보자, 우리가 상승 각도를 보자. 이 네 박자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이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만 없다고 하면 우리가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분봉으로 보셨을 때 이게 15분봉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중요 구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박과장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60일선을 지지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주가가 밑에서 저가 노래를 할 때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쓰면서 저항대를 뚫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였고요. 그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뚫어주면서 돈을 많이 썼던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 엄청 큰 지지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여러분들 상승 추세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오늘 마이너스 5% 이상에서 끝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요. 주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5% 이상 올라갈 확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5% 이상 올라가서 끝날 확률이 8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내려갈 확률이 20%예요. 그러면 저는 80%에 베팅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만약에 LS 머티리얼즈 좀 지겹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력주 종목 제공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계속 발굴한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6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만큼 밑에 보시면 대표 매집 세력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보이시죠? 7%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발 수천억대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바닥짜리 4천원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300% 정도 폭등 자리에 있는 좋은 위치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100%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익 중장기 대비해서는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박과장이 안내해드리는 세력주 받아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과장이 직접 기업 탐방까지 완료를 하였고요. 주담이랑 통화까지도 다 완료한 그런 완벽한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2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반락하면서 8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이고요. 2천억 매출에 80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지금 현재는 1조 원 매출에 분기 매출이 2천억에 달합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옆에는 원전이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통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통신 관련 주인데 중국발 수천억대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세력주 종목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분할 투자로 접근했을 때 최하 50% 이상의 수익은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박과장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세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종목이고 박과장의 노력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수익 줄 거라고 박과장은 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죠. 010-4674-5131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바로 종목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세력주 안내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셔서 만약에 손실 죽인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라도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 6월 달에 STX라는 종목으로 453%라는 수익을 냈던 만큼 여러분들께 세력주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종목 제공해드리면 바로 매수로 대응하기보다 앞으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좋은 타이밍에 잘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여러분들 인생 세번 찾아오는 기회 중에 한 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세상에 중요한 건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